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에게 휴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익한 건강서적이 출판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김덕수 박사이시고 유튜브 닥터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시고요. 책 제목은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의학박사를 취득하셨고, 예방의학과 전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경력이 있으시고, 뜻한 바가 있어서 교수직을 사임하시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닥터덕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책 목차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6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 편에서는 평소 건강 상식으로 알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비타민 영양제 편에서는 비타민 영양제가 현대 먹거리에서 꼭 필요한데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섭취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편, 바른 식단 관리 편에서는 저자는 식단의 중요성을 늘 강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와 바람직한 식단 관리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기능의학 관리 편에서는 다양한 질환들을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제로 치료한 경험에 근거해서 질환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사를 쓰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책 소개 영상도 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